네, 안녕하세요. 정남토입니다. 방금 오늘은 제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작년에 의사 면허를 받고 이제 2년이 된 인턴도 안 한 그냥 일반인 나부랭탱입니다. 보통 제 구독자분들은 학생이거나 의대생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요소가 많을 거예요. 근데 이 전문인 선생님들이 보면은 좀 기가 차고 코가 찬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오랜만에 제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제 유튜브 취지는 세 가지였고 간결합니다. 첫 번째, 의대생활. 두 번째, 의학상식. 세 번째, 공부법. 첫 번째, 의학상식은 말이죠. 자, 의대를 다니면서 봤던 환자와 의사 간의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한 것이에요. 대표적인 게 전공 소개 영상이죠. 전공 소개 영상에서 아직까지 제가 언급한 거는 내과, 응급의학과, 외과, 소아외과, 신경외과 이런 과가 있고 어떤 과가 비인기과인지를 좀 설명해 드렸어요. 사실 이걸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제가 고3 때 수시를 적은 적이 있는데 이 수시에서 무슨 과를 전공할 거라고 적잖아요. 그때 정형외과를 전공을 해서 류마티스 내과를 치료하겠다 이런 헛소리를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. 안 돼! 그래서 가끔 그거 생각하면은 제가 이불킥을 한 번씩 합니다. 어차피 뭐 되도 않는 내신이었지만 한번 꿈꿔본다고 열심히 적었었는데 밤새 가지고 열심히 적었었어요. 근데 아예 전공이 달랐던 걸 가지고 뭐 했던 거죠. 아, 누가 좀 전공을 소개해 줬다면은 나는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만든 게 이 영상들이고요. 또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가 아픈데 무슨 과로 가든 이라고 물어보실 때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의사 아들 혹은 의대생 아들 그때만큼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. 그래서 아, 이과 가시면 돼요 라고 합니다.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물어본 내용들은 다 이제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죠.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저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들었고요. 일전에 올렸던 비인기과 영상은 사실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. 저는 이제 비인기과라기보다는 사람 살리는 멋진 친구들이라는 이제 그런 제목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나름 한번 떡상해 보려고 조금 그런 예민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. 사실 저 영상들을 만들면서 이 내과, 외과 혹은 다른 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리스펙을 할 수 있는지를 대해서 제가 언급을 꼭 하고 싶어서 이거 만든 건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좀 안 입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사실은 이 제목부터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는 느낌이죠.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 나부랭탱이가 함부로 전문과를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 무서워요. 철렁철렁합니다. 다행히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고맙다는 취지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제 영상의 내용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경우에는 막 내주시기도 해요. 그래서 하지만 영상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런 전문과들 힘들게 일하시는 과들에 대한 리스펙밖에 없으니까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. 전 좀 맞아요. 두 번째, 의학상식. 사실 의대를 다니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알면 좋을 만한 의학상식들이 꽤 많더라고요. 뭐 그럴 수 있어요. 사막이나 티눈도 구분 못하는 이 의학 백치놈이 누가 누굴 가르치냐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원래 아는 거 없는 놈이 더 아는 체 한다고 제가 의대를 다니면서 이래저래 털렸던 이야기 그런 걸 중심으로 아, 이거는 이렇구나. 아, 이거는 이 질병은 생각보다 위험하구나. 아, 이 질병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구나. 혹은 이렇게 아프면 이과를 가면 되구나.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 의학상식을 썰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썰만 쭉 봐도, 이 병은 좀 응급이잖아.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런 취지니까 너그럽게,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새 자꾸 제가 털렸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가 털렸던 이야기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 그거 다 보여드리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저의 의사 나부랭탱이 이 의사라는 지위에서 나부랭이 마저 떨어지는 이 바닥까지 갈까봐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풀어드릴게요. 세 번째, 공부법. 공부법은 사실 추가로 올릴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자꾸 저도 뒤돌아보게 만들었던 이 수능이란 놈은 저도 졸업한 지 오래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?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올렸어요. 그래서 저는 수능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상 공부를 올리는 거는 약간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들은 다 올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이가 꽤 먹다 보니까 자꾸 모르는 거를 아는 자는 것보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빤스런 하는 게 가장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멘탈적인 측면이나 공부량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공부 방법이나 혹은 어떤 인강 추천해달라 이건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. 사실 그보다는 제 의대 성적을 알고 있는 제 동기들이 이거 볼 생각하니까 이럴 것 같아가지고 자제합니다. 요새 무서운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네이버 볼 때마다 무서워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. 어이구 무서워. 어이구 진짜? 이러면서 점점 그러더라고요. 그 예전에 제가 엄마 몰래 뚫었던 마이너스 통장으로 비트코인 물려가지고 정신없이 맨날 비트코인 창 보던 그런 느낌으로 맨날 뉴스만 보고 있더라고요 요새. 그때 이제 비트코인 물려가지고 동기랑 친한 동기랑 눈물의 프로토를 해서 저는 나스날 승을 걸었는데 그것도 이렇어요. 전 좀 맞아요. 아스날 팬인데 요새도 여러분들은 비트코인, 프로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
나쁜 소식 보지 말고 저를 보면서 끼길 대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.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누나는 저 유튜브 하는지 몰라요. 그 괜히 이 영상 보고 내 아들이 와통으로 비트코인 했었네, 프로토 했었네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혹시 가족을 아시는 분들은 말해주지 마시고 저를 홍보해주시면 안 돼요. 집에 갈 때마다 소고기 찹찹 구워서 저한테 주신 어머니한테 찹찹 맞기 싫으니까 저를 아시고 제 가족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제 유튜브는 홍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. 항상 손 씻고 여기 엄지손가락 씻으시고 기침 마스크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